나한테 가자고 안 와. 그 부산 잘 갔다 와라. 오빠는 같은 질문이죠. 데이트를 한다면 만약 하고 싶은 이성이 있는지? 난 일단 두 명이야. 두 명이면 어떡해, 내일. 그럼 두 명이나 낮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. 낮에 하면 잘. 그래, 한 명만 그냥 뽑을게. 두 명 더 말해, 나 두 명 더 궁금한데. 그래. 이렇게 둘이. 애인 누나랑 성민이. 손가락으로 한 거는 이름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일 것 같아. 오, 좋았다. 좋은 배려네요. 아주. 그러니까 파도 진짜 재밌겠다. 조개도 못 갈 텐데. 조개구이. 어땠어? 재밌었어? 엄청 잘해줬어요. 엄청 잘해줬어요. 엄청 잘해줬어? 응. 잘해줘. 다정할 것 같아. 다정한 성격인 것 같아. 어땠어? 마음은? 그냥 즐겁다? 아직 모르겠어요, 저는. 그리고 토요일 날 그 태연 오빠 무슨 공연하거든요? 해요? 부산에서? 아, 방금 했어. 그거 재밌긴 진짜 재밌겠다. 같이 갈래요? 보러 가는 건데. 토요일? 네. 아니, 나 집에서 잘래. 부산까지 가는 건 사랑이다. 그러게, 사랑이네. 사랑이야. 태연, 잘 갔다 왔어? 응? 잘 갔다 왔어? 응. 뭐 나한테 가자고 안 와. 누나? 누나 어제 없어가지고 계속 어? 올라와 있고 그래서. 난 내려갔더니 이미 너네 둘이 가기로 했대. 누나. 어? 그 부산 잘 갔다 와라. 왜 그래. 잘 갔다 와. 그래서 뭐 하는 건데? 거기서 음악하는 애들끼리 모여서.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야? 네. 아, 근데 모여서 네. 음악하는 거야? 남녀를 붙여놨으면 역시 뭔가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. 근데 저 진짜 연애에 대한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냥 근데 약간 첫인상 몇 순위, 몇 순위, 1순위, 2순위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성적인 마음이 생겨요. 누가 나 좋다 그러면 사실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? 예, 네, 좀 약간 다르게 보이고 행동에 의미 부여하게 되고 녀석 날 챙기네. 자기가 1순위 너를 찍었다고 말하는 애가 있어? 네, 남태현이라는 친구가. 남태현 알지? 네, 저를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1순위인 거예요. 그냥. 사실 나 남태현 좀 좋아하거든. 진짜 저도 되게 좋게 봐요. 그거 아니 그 밴드하는 거. 그 결과물 앨범들을 냈잖아. 네. 그거를 엄청 잘 만들었다. 진짜 퀄리티가 높더라고. 그래서 와, 이런 젊은 친구 이렇게 용감하게 만들었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. 너무 인상적이었어. 그죠. 용감해요, 뭔가. 어. 와, 이 얘기 전해주면 진짜 좋아하겠다. 뭐야, 남편이랑 사귀는 거야? 근데 제가 다른 여자애랑 데이트 가고 다른 여자애랑 단둘이 가깝게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. 그래서 죽여버려? 죽이라고요? 누구를? 죽여버리라는 생각했어? 아니 그 여자친구 애가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. 좋아하는 남자는 얘인데 왜 굳이 다른 남자애한테 데이트를. 그 질투 났어 너도? 아 질투를 내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제일 어린 친구가 22살? 둘. 니네 애 지금 22살 보면 뭐 좀 다르냐? 22살에는 약간 더 겁이 없잖아요. 어. 그 다른 남자애한테 나 좋아해? 라고 물어보고는 다른 남자애한테 4일밖에 안 되는데 그걸 네, 물어봐? 나 좋아해? 빨리 말해?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다른 남자애랑 데이트하고 술을 그렇게 마시는 건 약간 저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. 진짜. 아니 4일인데 날 좋아해? 막 이런 걸 물어본다? 22살이라 가능한 거지 않을까요? 그 친구가 남태현이랑 같이 아 맞아요 거야? 맞아요. 아 네. 근데 사실 특권이잖아. 그럴 수 있어야지. 그러니까요. 저도 사실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, 그죠? 아.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. 아, 난 내일 부산. 아. 무슨 공연이야? 페스티벌. 재밌겠다. 진짜 재밌겠다. 진짜 재밌겠다. 공연 할 때도 재밌잖아. 공연 할 때 진짜 재밌어 페스티벌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. 맛있어. 누나 내일 쉬면 뭐 할 거야? 나? 모르겠어. 할 거 없어? 자고 뭐 그러지 않을까?
아니 나 내일 뭐야 부산 가면 어차피 가고 공연하고 거기에 뭐야 1박 하루 있다 올까 하는데 아 뭐 할 거 없으면 같이 가.